자, 아, 우리 애쉬 크로포트 안경태 홍대에도 있고요, 영등포에도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보셔야죠. 네, 네, 사진 구경해 보시면 아주 감각적인 안경태가 많이 와. 안경만 못 낄 것 같대잖아. 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 또 한번 가봐야 되겠죠. 먼저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가 방위비 협상을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뭐 체결하고 있는데 그 협상에서 미국이 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했으니까 이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어떻게 다섯 배를 달라 그래? 어차피 우리도 네? 그거 생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협상 대표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인데 이 양반 패션이 아주 이색적이더라고. 이제 사진을 보면 양말 나오죠. 어. 네, 통상 이제 검은 구두에 검은 양말 신는 게 이제 외교관들 특징인데 줄무늬 양말 패션 양말 매번 그러더라고. 삐삐 양말입니까? 네, 매번 그래.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분담금 총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액수를 조정하고 타협해 왔으며 최종 합의된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다를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 매우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자청을 한 거예요. 네. 기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변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이유와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지금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협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프다라는 얘기를 아마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우리는 1년 동안만 연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서 대폭 인상된 아마도 단연간 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나오고 3년 5년 10년 이것도 많이 다른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번 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전 같으면 조금씩 올려서 그러면 1년을 하는 게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우네요. 깎지는 네. 못할 거 아니겠어요. 매년 뭐 해야 되니까. 매년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네.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협상을 잘해서 어느 정도 조금 올려주고 그래서 5년 협상을 해버리면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덜 수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소폭 그 증액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다섯 배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무리한 요구다. 왜냐하면 이건 국내외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네. 의회에서도 이건 아니다. 니네 한국에다가 뭐 다섯 배 이건 얼척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미국 국회 내에서의 의회 내에서도 여론이 있었고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다.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그런 사람들 마저도 미국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미 감정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생길 수 있는 게 생기죠. 네네.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뭐 그런데 여기다 대고 부자 나라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내 어떤 반미 감정 이런 것들도 조금 추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아마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미국 측 논리는 이거예요. 많이 올려줘야 되는 게 사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임금이라든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이런 거는 네. 90% 이상이 한국 부담을 하지만 이게 한국 경제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비용에 대한 추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주한미군의 순환 및 임시 배치 비용이라든지 이들의 훈련과 장비를 위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주요 신문 탑 기사로 순환 배치 비용을 한국에서 물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고 있는 국내 신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네. 야, 용산 미군기지 내년 비워놓으니까 그 밑에 기름덩어리다 지금. 아. 이거 지금 우리 공원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정화 비용만 하더라도 용산뿐만 아니라 동두천 뭐 다 그렇다. 네네. 이 비용 지금 천문학적으로 드는데 이거 우리가 비용 부담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직전 1, 2년, 2, 3년 동안 우리가 니네 무기 얼마나 많이 사줬냐. 우리 성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고 보는데 니네는 이 비용과 저 비용은 따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 협상단에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오염 정화 비용 문제는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고 미국은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미국산 무기 구입은 요 고려 요소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 요게 전 방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방위비 분담 금액이 축소되면 밖으로 이 표출되는 거는 우리 협상했던 거 하지만 그 이 물밑에서는 다시 무기 구매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세가 분절되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분절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대외적으로도 비교적 자국의 어떤 방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무드가 잡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야 방산업체 이거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걸 넘어서 야 이거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워낙에 자국의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첨단 무기를 많이 팔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저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도 방위비 예산 아무리 많이 들어가요. 10%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 큰 물건 똑똑 사대면 네. 우리 방위 산업이 좋아지나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국방 예산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협상의 결과물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 협상이.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이 타결된과 동시에 아마도 미국산 첨단 무기의 구매 이런 것들도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데 네. 4년간 계약이고 50억 불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얼마 하는지 일단 올해는 넘어가는 것 같고요. 내년 네. 지금 무협정 상태가 돼요.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근데 네. 이제 양국의 이제 SMA 그 유효 기간이나 뭐 이런 그 예외 규정을 보면 무협정 상태에서는 주한 미군이 그 비용을 일단 부담하면서 네. 가기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길어지면 아마 미국 중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야, 그 한국 그 군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월급 못 준다 우리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가기 전에 네. 뭔가 좋은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모건 스탠리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 있죠. 네. 여기에서 반도체를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거 좀 잘못 본 것 같다.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의견을 좀 바꿨다죠. 근데 이게 뭐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잘못 맞추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IMF도 우리 한국 증권회사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네. 한국 증권회사가 오히려 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모건 스탠리나 이 골드만삭스보다 더 잘 맞추는 것 같아. 한국 섹터에서는 네. 뭐 아니 반도체 섹터에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D램 세계 1등 2등이 우리나라니까 뭐 그럴 수 이쪽에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 초대한 김용우 위원 같은 사람들이 훨씬 잘 맞췄지. 네? 네. 올라갈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네. 안 들려? 마이크 좀 대고 좀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마이크는 정상인데 자격을 잘 가지고 어쨌든 이거 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1년 4개월만에 투자 의견을 네. 중립으로 원상복귀. 이것도 매수도 아니에요. 중립으로.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곽도희 부장이 맨날 얘기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였잖아요. 이게 60% 가량 오른 뒤에 나온 결정이에요. 아마 우리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모건 스탠리의 지금 차트가 나오잖아요. 네. 저 차트 중에 저게 대부분 이제 반도체 개별 주가 지수의 흐름인데 올해 1월부터 쭉 보시면 계속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우상향하잖아요. 저 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하얀색 차트예요. 네.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60%나 올랐어요. 아, 그러네요. 네. 연초 대비해서 60% 올랐는데 60%라고 하면 네. 보세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치지만 60%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이 반도체 섹터가 전체 종합주가지수 격인 다우지수나 뭐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아웃퍼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투자 의견을 지금까지는 신중 이게 영어로 하면 cautious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로 하면은 뭐냐면 매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저 뭐 홀드 뭐 이런 정도 글쎄 이거보다도 좀 낮은 의견인데 이 cautious에서 인라인은 뭐냐 시장 부합 중립
지수만큼은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방은 크지 않다. 예, 무역 긴장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는 2020년까지는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미국 이 모건 스탠리라는 굉장히 큰 IB에서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견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방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한투증권의 박소연 부장님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한 인터뷰 중에 가장 좋았는데 네. 어쨌든 그분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최근에 주도주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서 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확실한 주도주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래서 제가 다이렉트리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황을 통한 전략을 세우는 분이니까 어떻게 봅니까? 아, 실적을 봤을 때 2018년도 상반기에 그 이 삼성전자의 주가하고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사상 최고가. 그런데 실적으로 치면 지금 훨씬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뚫고 역사적인 고점을 회복하려면 무언가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거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혹은 무언가 다지는 국면이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단기간에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방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에는 모간 스탠리하고 좀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모간 스탠리에서는 반도체 의견 상향을 하면서 NXP 반도체,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 아웃퍼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는 안 했습니까? 삼성전자는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봐요. 국내 주식만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글로벌 시대에 그것도 좀 모자란 시점만. 자, 모건 스탠리 스스로 내렸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보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 글쎄,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저 댓글에는 이미 팔라는 신호 아닌가 싶은데 모건 스탠리가 뒷북 치는 거 보니까 그러니 빨라. 네. 빨라요.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미 대선 얘기입니다. 미 대선이 네. 가장 중요한 뭐 변곡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라고 네. 내년 3월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죠. 3월 3일이에요. 예. 네, 근데 그 슈퍼 화요일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에서 좀 특기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네. 지금 나스닥, S&P 뭐 그 다우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고점을 경신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에 만기가 되는 풋옵션의 거래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풋옵션. 풋옵션이 뭐예요? 내가 팔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게 좋겠어요? 주가가 오르는 게 좋겠어요? 풋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빠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빠지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내년 3월 어간에 네. 주가가 빠질 것이라고 배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것도 역시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 옵션 시장에서 네. 내년 3월 저기 보시죠. 저 보시면 네. Bearish S&P 500 options outstanding expiring in March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이 그죠? 야, 우리가 참 좋아지네요 이게 예전 네. 그래프가 전체 화면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요건 좋아지네. 네. 네. 제가 근데 어쨌든 보시면 어쨌든 보시면 쭉 저 빨간 부분이 네. 그 옵션이 얼만큼 거래되고 있는가. 이런 거든요. Expiring in March라는 게 3월에 만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쭉 보시면 9월 달부터 쭉 지금까지 잔고가 늘어나요. 저건 뭐냐? 아, 3월 달 되면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네. 저 파생 상품은 일단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 옵션이 만약에 틀리면 자기는 푼돈을 날리지만은 네. 저 옵션이 맞아버리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거래가 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과연 갑자기 이 베어리시 옵션이 풋옵션이 거래가 많이 될까 이렇게 보니까 분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야, 3월 3일 날 있는 이 그 슈퍼 화요일이라는 게 네. 이게 블랙 튜스데이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거의 3월 3일 날 이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네. 그 3월에 있는 슈퍼 화요일에 가장 유력하게 승리자가 될 후보가 누군가 보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거예요. 워런? 예. 지금 현재로만 보면. 아, 그래요? 그런데 일리가 있더라고 분석한 걸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슈퍼 화요일이 원래 2월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내년 2월 3일 날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해서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렇게 4개 주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3월 3일 날 어디가 하냐면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미네소타, 유타, 테네시, 알라바마,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버먼트, 콜로라도 14개 주가 한꺼번에 예비 선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날 뽑히는 선거인단의 비중이 전체 34%예요. 거의 결정 나겠네. 네. 앞에 4개 주는 4%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34% 끝나버리면은 네. 실제로 민주당 후보가 거의 결정이 되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슈퍼 튜스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3월 3일의 선거전에서 과연 누가 지금 유력 후보 중에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해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유리할 거다. 왜냐? 이 3월 3일 날 이 그 슈퍼 튜스데이에 네.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들어가요. 원래 캘리포니아주는 거기에 안 들어갔었고 네네. 그리고 조지아주가 빠져요. 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는 어떤 특색이 있냐면 조지아주는 흑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 캘리포니아주는 흑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그러면 누가 불리해지죠? 바이든이 불리해진다고. 바이든은 흑인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2위권, 3위권을 경쟁하고 있는 누구죠? 샌더스 있잖아요. 버니 네. 샌더스 후보도 이 슈퍼 투스데이가 예년에 비하면 불리하다. 왜냐하면 이제 김지윤 박사 오시면 또 여쭤볼 텐데 내년에 주별 선거가 이제 코커스가 있고 프라이머리라는 네. 게 있거든요. 코커스는 당원들끼리 하는 거고 네. 프라이머리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사람이 유리한데 저번에 선거에서 보니까 이 샌더스가 프라이머리 이 저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네. 코커스 아니고. 아, 코커스에서. 그렇죠. 왜냐면 당원대회니까 열성 당원. 네. 열성 당원. 샌더스를 지지한 열성 당원 투표율이 네. 높아 버리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코커스에서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선거는 프라이머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코커스가 많이 없어지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엘리자베스 워런한테는 호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시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부유세 엄청 강화하죠. 거대 IT 기업 해체한다 그러죠. 건강보험 구경한다 그러죠. 대학 등록금 무료화한다 그러죠. 거기다가 월가 규제 강화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날 에? 슈퍼 튜스데이가 아니야 블랙 튜스데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년 3월에 만기가 되는 푸드옵션의 거래가 는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일리는 있어요. 네.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플러스에서 거기다가 아 지금 어차피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 물에 대해서 좀 푸드옵션을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자연스레 늘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 힌트가 뭐냐면 네.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시진핑도 이기고 푸틴도 이기고 김정은도 이길 수 있나 시장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빠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예.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마 3월 달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됐을 경우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역공을 할 수 있겠죠. 거 봐라. 나는 열심히 해서 주가 이렇게 부양해놓고 사상 최고가 치게 만들어줬더니 니네가 엘리자베스 워런 뽑아가지고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박살났는데 그래도 이 사람 뽑겠냐? 이렇게 되면 대선전이 네. 트럼프한테 훨씬 유리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민주당이고 엘리자베스 워런 당시이라고 하면 그 프레임은 굉장히 견고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푸드옵션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또 엘리자베스 워런이 슈퍼 튜스데이에 정말 선두를 할 수 있는지가 어찌 보면 내년 11월까지의 선거 전에 네. 또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3월 푸드옵션으로 떨어질 거에 이제 배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2월 말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3월 그쯤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12월 말부터 막 빠지잖아요. 네. 그럼 푸드옵션 가격이 올라가겠지. 상대적으로. 아, 떨어질 가능성을 더 높이니까. 푸드옵션 아, 가격은 더 많이 사니까? 아, 그렇지. 푸드옵션 네. 가격은 매일 바뀐단 말이에요. 네. 주가처럼. 네. 그럼 보세요. 지금 100이라는 100의 가격에 네네네. 매도를 찍는 옵션을 샀어요. 3월에? 3월에 빠지는. 3월에 빠지는 걸로 지금 샀어요. 지금 샀어요. 네. 한 달 있다가 오 진짜 빠졌네. 그러면 네. 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 동일 이 풋옵션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겠죠. 그때 팔아도 돼요, 그러면? 그럼요. 아, 그러니까 1월에 되잖아요. 1월에. 그렇죠. 아, 그 풋옵션 가격이 네. 올라갈 때 나는 만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거래는 네. 되고 있으니까. 그죠? 네. 하, 역시 우리 김프로님은 든든합니다. 네. 어떻게 나 계속 해야 되겠지? 네. 저희 잠시 또 힘든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